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빡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좀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기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구와 일접구가 일자선상 혹은 수구가 반개 정도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12시 당점으로 8분의 4 두께를 치면 4칸이 내려갑니다. 8분의 3 두께를 치면 3칸이 내려가고 8분의 2 두께를 치면 두 칸이 내려가고, 8분의 1 두께를 치면 한 칸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1, 2, 3, 4라는 숫자가 생깁니다. 그 위로는 5, 6, 7, 8이겠죠? 그럼 8분의 5, 6, 7, 8 두께를 쓰면 코너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공의 밀림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점으로 각 지점의 숫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5자리에서 4 두께를 치면 4칸이 내려옵니다. 이 나머지 1을 당점 원팁으로 채워주는 거죠. 당점은 이렇게 12시부터 8시까지 원팁에서 포팁입니다. 6자리는 4두께 2팁. 7자리는 4두께 3팁. 8자리는 4두께 4팁이 되겠죠? 이렇게 각 지점별로 숫자가 생겼고, 이 숫자는 두께 더하기 당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옆돌리기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3쿠션 값은 반칸당 1입니다. 1접구는 4에 있습니다. 무회전의 4두께를 쓰면 코너로 들어오겠죠? 3쿠션은 반칸 위치에 있습니다. 반칸당 숫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4두께에 원팁을 쓰면 반칸 길게 들어옵니다. 투팁을 쓰면 한 칸 길게 들어오고 쓰리팁을 쓰면 1.5칸 길게 들어오고 포팁을 쓰면 두 칸 길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3쿠션 반칸당 1씩 숫자를 잡아주고 1접구 위치 더하기 3쿠션은 두께 더하기 당점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접구는 5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1접구 5 더하기 3쿠션 2는 7입니다.
이치를 두께와 당점 조합으로 치면 되는 거죠. 이 7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먼저 5두께 2팁 조합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4두께 3팁 조합입니다. 다른 조합으로도 칠 수 있겠지만 저는 4에서 5두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치에서 6두께 1팁 조합을 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밀림이 심해져 짧게 빠질 위험이 있죠. 다음 배치입니다. 1적군은 이 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1적구 2 더하기 3쿠션 2는 4. 두께와 당점으로 4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4두께 0팁 조합입니다. 이번엔 3두께 1팁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기에 이 조합이 훨씬 편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1두께의 3팁 조합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실수의 확률도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1적구는 3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4입니다. 1적구 3 더하기 3쿠션 4는 7. 두께와 당점으로 7을 만들겠습니다. 4에서 5두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4두께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5두께 2팁으로 쳐보겠습니다. 1적구는 6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1적구 6 더하기 3쿠션 2는 8. 두께와 당점으로 8을 만들겠습니다. 5두께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쳐보겠습니다. 1적구는 1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4입니다. 1적구 1 더하기 3쿠션 4는 5. 두께와 당점으로 5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4두께 1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5두께 0팁으로 쳐보겠습니다. 볼 시스템 2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걸 다뤘고 이번에는 1적구가 쿠션에서 떠있을 때 기울기가 엇각일 때 빗각일 때를 가정해서 값을 보정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볼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적구의 위치는 1부터 8까지 있고 3쿠션은 반칸당 1씩 증가하게 됩니다. 1적구는 쿠션에 가깝고 수구와 1적구가 일자일 때 무회전 당점에 8분의 4 두께를 치면 4칸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4라는 숫자를 두께와 당점으로 조합해서 치면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볼 시스템 1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적구가 가까이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렇게 일적구가 한 칸이 떠 있습니다. 이러면 8분의 4 두께를 쳤을 때 코너보다 길게 떨어지겠죠? 이때는 두께를 1 줄여서 8분의 3 두께로 쳐줍니다. 일적구가 한 칸 떨어지면 그만큼 1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번엔 두 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2라는 숫자만큼 줄여서 8분의 2 두께를 치면 코너. 이번엔 일적구가 6자리에 있고 쿠션에서 두 칸 떨어져 있으니 2라는 숫자를 줄여서 8분의 4 두께로 치면 코너입니다.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적구는 3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일적구 3 더하기 3쿠션 2는 5. 여기서 일적구가 한 칸 더 있죠? 1을 줄여줍니다. 5-1은 4. 4라는 숫자를 두께와 당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8분의 4 두께 0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8분의 3 두께 원팁으로 치겠습니다. 일적구는 4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4입니다. 일적구 4 더하기 3쿠션 4는 8. 근데 일적구가 두 칸 떠 있죠? 2를 줄여줍니다. 8-2는 6. 두께와 당점으로 6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8분의 4 두께 2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8분의 5 두께 1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일적구는 6자리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1입니다. 일적구 6 더하기 3쿠션 1은 7. 일적구는 두 칸 떠 있습니다. 2를 줄이겠습니다. 7-2는 5. 두께 당점 조합으로 5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8분의 5 두께 0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8분의 4 두께 원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울기가 생겼을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적구는 4위치에 있고 0팁 4 두께를 치면 코너로 갑니다. 근데 기울기가 생겼네요. 여기서 기울기는 수구가 일적구를 반 정도 두께로 겨냥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입니다. 지금은 기울기가 반칸입니다. 기울기는 빗각일 경우 반칸당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한 8분의 3 두께가 코너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칸 빗각 기울기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한 8분의 2 두께가 코너입니다. 억각일 경우도 있겠죠. 억각은 기울기 반 칸당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일적구 위치는 3이지만 억각으로 반 칸 기울기니 플러스 1을 해서 8분의 4 두께로 쳐야 코너로 옵니다. 여기선 일적구 위치는 2지만 억각으로 한 칸 기울기니 플러스 2를 해서 8분의 4 두께로 쳐야 코너로 들어오는 거죠.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일적구는 5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일적구 5 더하기 3쿠션 2는 7.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보니 빗각으로 한 칸입니다. 빗각 반 칸당 마이너스 1이니 한 칸은 마이너스 2겠죠. 7 마이너스 2는 5. 두께와 당점으로 5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8분의 4 두께에 원팁 당점으로 치겠습니다. 1적구는 6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1적구 6 더하기 3쿠션 2는 8.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를 보니 빗각으로 반칸입니다. 빗각 반칸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합니다. 8 마이너스 1은 7. 두께와 당점으로 7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8분의 5 두께에 투팁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1적구는 3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2입니다. 1적구 3 더하기 3쿠션 2는 5.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는 엇각으로 한 칸입니다. 엇각은 반 칸당 플러스 1이니 한 칸은 플러스 2겠죠? 5 플러스 2는 7. 두께 당점 조합으로 7을 만듭니다. 저는 8분의 5 두께에 투팁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적구는 1에 있고 득점 가능한 3쿠션은 4입니다. 1적구 1 더하기 3쿠션 4는 5.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는 억각으로 반칸입니다. 억각 반칸이니 플러스 1을 해서 5 플러스 1은 6. 두께 당점을 이용해 6을 만듭니다. 8분의 4 두께에 투팁 당점으로 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적인 배치를 두고 3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는 걸 위주로 보여드리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편의 내용부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적구가 쿠션에서 떠 있을 경우입니다. 1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다면 8분의 4 두께, 무회전이면 수구가 코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적구가 한 칸 떨어질 때마다 1이라는 숫자를 뺍니다. 이 배치에선 4라는 숫자에서 1을 빼줘야 합니다. 8분의 3 두께를 써야 코너로 들어가겠죠?
기울기가 생길 경우입니다. 빗각 기울기면 기울기 반칸당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배치에선 기울기가 빗각으로 반칸이니 4라는 숫자에서 1을 빼야 코너로 들어가죠. 8분의 3 두께입니다. 억각 기울기면 기울기 반칸당 플러스 1입니다. 이 배치에선 기울기가 억각으로 반칸이니 3이라는 숫자에서 1을 더해야 코너로 들어가죠. 8분의 4 두께입니다. 일적구의 위치와 기울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 시스템 2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일적구의 위치는 현재 4입니다. 8분의 4 두께를 치면 코너로 들어가죠. 쿠션에 떠있는 한 칸당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근데 현재 일적구는 두 칸이 떠있죠. 마이너스 2를 적용하겠습니다. 기울기는 반칸당 플러스 마이너스 1씩을 해줍니다. 기울기는 일적구 반 두께를 바라보니 엇각으로 반칸입니다. 플러스 1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일적구 4 마이너스 두 칸 2 플러스 엇각 기울기 1은 3입니다. 8분의 3 두께를 쳐주면 코너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일적구의 위치는 현재 6입니다. 쿠션에서 한 칸 떠 있으니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빗각으로 한 칸이니 마이너스 2, 일적구 6 마이너스 한 칸 1 마이너스 빗각 기울기 2는 3, 8분의 3 두께를 쳐주면 코너로 갑니다.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해주시면 편합니다. 먼저 일적구 위치와 득점 가능한 3쿠션부터 더해주세요. 일적구는 6지점, 3쿠션은 8지점이죠. 6 더하기 8은 14. 14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일적구 위치와 기울기를 따져줍니다. 일적구는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한 칸당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기울기는 빗각으로 두 칸입니다. 빗각 기울기 반 칸당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4를 해줍니다. 아까 일적구 더하기 3쿠션이 14였고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14 마이너스 떨어진 칸 2 마이너스 기울기 4는 8. 당점과 두께로 8이라는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8분의 5 두께 3팁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일적구 위치와 득점 가능한 3쿠션을 더해주세요. 일적구는 7지점, 3쿠션은 4지점이죠. 7 더하기 4는 11.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일적구 위치와 기울기를 따져줍니다. 일적구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빗각으로 한 칸이니 마이너스 2. 일적구 더하기 3쿠션은 11이었고 보정값을 매겨줍니다. 11 마이너스 떨어진 칸 1 마이너스 기울기 2는 8. 두께와 당점으로 8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8분의 5 두께 3팁 당점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조금 계산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1적구는 4에 위치했고, 3쿠션은 2를 맞아야 합니다. 1적구 4 더하기 3쿠션 2는 6. 6을 기억하고, 1적구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2. 기울기는 억각으로 한 칸, 플러스 2. 6 마이너스 떨어진 칸 2, 플러스 기울기 2는 6. 두께와 당점으로 6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8분의 4 두께, 2팁 당점을 사용해서 치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1적구는 2선상에 있고, 3쿠션은 4를 맞아야 합니다. 1적구 2 더하기 3쿠션 4는 6. 6을 기억하고, 1적구는 두 칸 떨어졌으니 마이너스 2. 기울기는 억각으로 두 칸, 플러스 4. 6 마이너스 떨어진 칸 2, 플러스 기울기 4는 8. 두께와 당점으로 8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8분의 4 두께, 4팁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적구 5 더하기 3쿠션 2는 7. 7을 기억하고, 1적구는 한 칸 떨어졌으니 마이너스 1. 기울기는 억각으로 한 칸, 플러스 2. 7 마이너스 떨어진 칸 1, 플러스 기울기 2는 8. 두께와 당점으로 8입니다. 4 두께, 4팁 사용. 오늘은 옆돌리기 볼 시스템 3탄. 1적구가 떠 있고 기울기가 있을 때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배치를 쳐봤습니다. 계산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몇 번 쳐보시면 금방 계산해서 바로바로 칠 수 있을 겁니다. 볼 시스템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